여러분들 토마토 좀 씻을게요. 와.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토마토 프로그 친구들에게 오늘 식용곤충인 미럼을 먹여보려고 합니다. 지금 작은 친구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뚠뚠한 친구들, 살찐 친구들도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어요. 토마토랑 비슷하게 생겨서 토마토 프로그인데요, 귀엽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계속 인사하네요. 자, 미럼을 한 3,400마리 정도 준비했는데요, 이걸 한번 부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토마토 프록 친구들이 먹다가 안 먹다가 그래서 지금 뺐다 넣었다 지금 다시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먹성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육장으로 옮겨서 그런 건지 우선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 먹긴 먹는데 뭔가 시원치가 않네요. 자, 오늘 목욕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야, 먹는다. 이 친구들이 오, 역시 영상 각 뽑아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오, 아, 저 친구도 이제 아빠 난 이제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지금 뒤돌아섰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미럼을 좋아하기도 한데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귀뚜라미를 많이 먹이거든요. 그래서 귀뚜라미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곤충의 꽃, 이번에 귀뚜라미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먹어줄지. 오오오, 쳐다본다. 오야야야, 아 뭐야, 너네 귀뚜라미를 줬어야 되네요. 아, 야, 난리 났어 지금. 이 친구들은 토마토 프록이라고 하고요, 사이즈가 이거보단 두세 배는 더 커지는 대형종의 개구리에 속하고요, 진짜 토마토처럼 색깔이 붉은 계열이라서 붙여진 이름인지라 이렇게 봐도 이쁘네요. 진짜 잘 먹어요. 약 5분 10분 정도 지났는데 친구들이 그래도 한 5마리씩은 먹었어요. 오우, 빠르다. 그래도 식사가 아직 끊이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먹으면은 이제 집으로 옮겨줄 건데, 이 친구들은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애완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귀여워요. 되게 간단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수영장, 물그릇, 간단한 물그릇, 그 다음에 은신할 수 있는 코코넛 은신처. 네, 여기에 한 마리씩 서가지고 귀뚜라미 나오면 낼름낼름 받아먹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닥재는 촉촉한 코코피트, 뭐 이런 식으로만 해주셔도 돼요. 합사사육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4-5마리씩 합사를 해도 무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세팅 끝이고요. 이 토마토 포록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토마토 포록 먹이를 먹여보면서 이런 생물들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자, 와, 보이시죠? 진짜 바로 들어가죠? 지금 친구들 배도 부르겠다, 이제 자려고 할 겁니다.
안녕. 아, 귀여워. 너는 이거 귀뚜라미 언제 떼서 먹으려고 이거 붙여둔 거니? 우리 픽시 형님들이 배고픈 것 같아서 한번 주웠어요. 진짜 대단한 먹성이죠? 이거 다 먹고도 모자랄걸요? 으악.